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깊어지고 또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강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역할이 있고 소망의 역할이 있다. 이 두 개를 분별해야 된다. 섞지 말아야 된다. 이걸 써야 될 때 저걸 써서는 안 되고 저걸 써야 될 때 이걸 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기능 그리고 소망의 기능이 있는데, 먼저 한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소망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잘 인내할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고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될 때 소망을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길 원하는 부분들은요, 바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자, 이게 한글로도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게 딱 한꺼번에 와닿진 않아요. 자,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 가운데에선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장 높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할 때 그것이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될 것이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믿어라. 무엇을요? 이미 네가 받은 것으로 믿어라. 분사형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데 무엇을 이미 네가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취한 것으로 믿어라. 얻은 것으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할 때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치유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형통케 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부욕해 주신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영어로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세 가지 시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말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받은 것을 믿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예를 들면 내 인생 7, 80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성령 충만할 때나 혹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실족할 때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면에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잘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소망의 차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또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줄 현재에 믿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소유로 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 이야기한다면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일을 현재 일어날 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 바로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동일한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재에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말이죠. 차를 살 때 우리는 차 문짝 주세요, 뭐 차 바퀴 주세요, 뭐 차 오디오 주세요, 차 창문 주세요, 우리 이렇게 안 하죠. 차를 살 때, 차를 사면 그 차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5년, 10년 개런티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죠. 딱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의 구원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과 우리의 삶의 보호와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치유함과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셨지만 단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 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 안에는 여러분들의 치유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삶의 형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뭘 사용하라고요? 그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참 쉽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아직 천국 구원 아직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야기한다면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성취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취된 일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을 나는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천국 들어가는 날 그 구원이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림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오늘 내 현재 사건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현재에 성취하는 그 원리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적으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기적입니까? 우리 영혼,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고백했고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정되어지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적 성취로 우리는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신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명령하시는 것에 사랑해라. 뭐 혹은 섬겨라 이런 단어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원리를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불신자처럼 염려, 근심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구원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에도 사용하는 것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이게 좀 딱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보통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여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 그것이 형통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혹은 건강의 문제이든 나의 사업의 문제이든 사역의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 어떤 믿음이요?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막연한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걸로 믿는 그 믿음, 이미 받았다, 이미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된 것으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이미 소유한 것으로 믿고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리증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증서 뭐죠? 내가 만약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이 지금 내 눈앞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증서를 내 손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확실하게 나의 것입니다. 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 권리증서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건 내 차입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권리 증서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너에게 그 권리 증서가 있으니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그 믿음을 사용하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병 드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종종 그러죠? 병 들었다고 그러면 나 이렇게 그냥 골골하다가 그냥 죽을까 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불러옵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만약 병들었다면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건 소망에 대한 말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그냥 소망과 기대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난 강건할 걸 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병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병원 갈 일도 많고 약 먹을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말은 계속 부정적인 말들 혹은 믿음이 아닌 그냥 막연한 소망과 기대의 말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진짜 건강을 원한다면 그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난 강건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이 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게 선물해 주신 것이니 난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난 복도 지질이 없어 손대는 것만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불신자들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제발 복 주세요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소망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으로 주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셨어요. 정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넘쳐나게 된다. 그 일은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부여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그냥 내 인생 거지 같아.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런 말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 하면 안 됩니다. 혹은 하나님 나를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 이런 소망도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형통과 그 부요함,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형통함으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제적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역의 문제, 혹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일은 그대로 되어지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